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에는 참 따뜻한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선 1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리바이돈과 바다의 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용이 등장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주께서 나타나셔서 그 용을 단숨에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2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다의 용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것들은 바다의 용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의 용을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악한 그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제대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바다의 악한 용들을 크고 강한 칼로 물리치실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선 끔찍한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마치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포도원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키며 대적을 해치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보호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포도원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포도원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며, 날마다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잠시 치시며, 잠시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하시며, 잠시 멀리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헛된 우상의, 이 땅의 헛된 우상,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성공에 눈이 잠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은 세상을 향한 심판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서 잠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농부처럼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그 모든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